궁합무 첨단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삼국지 2탄 네. 텔레캐스터 특집을 아 너무 재밌어요 봤습니다. 이거 팬더 삼국지 그렇죠. 이전에 짧은 기간에 무려 1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록했던 컨텐츠였죠. 팬더 삼국지의 시작이자 모든 팬더 유저들의 숙제였던 팬더 멕시코, 팬더 재팬, 팬더 USA, 스트라토캐스터 비교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텔레캐스터 비교 영상을 요청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시면 재즈마스터, 재규어, 머스탱 등 다양한 기타들을 이 컨텐츠의 사골처럼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재즈마스터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저도 하나, 저도 가지고 구입하셨잖아요.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뭔가 이게 표준이다 이런 게 없고 네네. 그냥 다들 원하시는 기타를 딱 찾아 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한테는 첫 팬더 어느 나라 출신 팬더를 처음 아, 제,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USA의 USA. 커스텀샵. 그러니까 그 당시 때로 치면 요즘은 그걸 큐네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큐네토인지도 몰랐는데 네. 일단은 오사 커스텀샵 메리케이 이제 버드아이 메이플렉의 90 초고사양 네 초고사양이었어요. 90 아마 6년도 모델.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고가에 팔았을 텐데 그 당시 때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150 정도에 거래됐었어요. 중고가가 네. 네네. 그 지금 그거가 나오면은 아마 거의 한 400 중후반 그렇겠죠. 거래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때는 그런 정보도 없었고 이랬어 가지고 그냥 뭐야 중고 커스텀샵 이런 정도였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참 좋았는데 어디 있니 넌? 저는 제가 자니 그린우드라는 기타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썬버스트 컬러의 메이플 지판이 달려 있는 텔레캐스터를 너무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45만 원밖에 없었어요. 중고로 해서 멕시코 스탠다드 텔레캐스터를 구입한 게 팬더 처음. 저는 기타를 제일 먼저 샀던 거는 뭐였냐면 폴 길버트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 성향이라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고등학교 때 PGM 샀었고 그 이후에 팬더의 매력에 눈을 뜨면서 텔레캐스터를 처음 구입했던 게 멕시코 팬더였거든요. 이 얘기가 많잖아요. 뭐 팬더 멕시코, 팬더 재팬, 팬더 USA 성향이 다르다. 아니면은 눈 감고 들으면 모른다. 라든지 뭐 가격이 비싸다고 다 장땡은 아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형, 저 첫 기타가 오사 커스텀샵이 아니네요. 그럼 어떤 거죠? 저도 똑같이 텔레캐스트예요. 저는 오이 텔레. 아, 오이 텔레. 제가 그걸 까먹고 비싼 있었어요. 것만 썼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맞아요. 제가 첫 팬더가 스트라토가 아니고 텔레였어요. 네. 그 텔레를 그때 예전에 저 선생님이 쓰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힙합 밴드를 시작했었기 네네. 때문에 이 리드미컬한 기타가 그러면 리듬 하면은 텔레 아닌가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텔레로 갔던 되게 잘 썼어요. 그 녹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해본 각국을 대표하는 텔레캐스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포페로 그리고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60 텔레캐스터 그리고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텔레캐스터 이렇게 세 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연주가 끝난 뒤에 연주해주신 은총씨가 느낀 점과 제가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멕시코에서 출전한 친구 같은 경우는 지판도 포페로 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격대 성능으로 따졌을 때 멕시코 팬도 손을 한번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특유의 그 까랑까랑하면서도 텔레캐스터만의 사운드 를 잘 연출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고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 일단은 그 저는 이제 친 입장에서 좀 정리를 네. 해볼게요. 뭐 플레이어 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일단은 멕시코 팬더는 멕시코 팬더라고 말 안 했으니까 멕시코 팬더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가 일단은 멕시코 팬더한테 들어주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재팬 팬더 같은 경우는 늘 저희가 리뷰 때 말씀드리지만 얘는 그냥 다른 애 같아요. 그냥 네네. 다른 애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도 너무 다르고 그 재팬의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넥 질감도 이 중에서 가장 얇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하기가 손이 작으신 분들은 편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너무 얇으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두께감이 있어야 손에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세련됐어요. 재팬 팬더는. 깔끔하고. 네, 되게 깔끔하게 쫙쫙 나와서 그래서 또 반대로 보면은 요즘 되게 모던한 그런 그렇죠. 상향에 이제 잘 들어갈 것 같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US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제일 이뻐요. 이쁘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인딩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기타는 뭐다 일단 이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을 때 이뻐야 기분이 좋고 계속 오래 쓰게 되고 오래 쓰게 되고 소리 당연히 좋죠. USA인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멕시코와 USA의 가격이 거의 한 100만 원에 가깝게 100만 넘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것도 있겠다. 이것도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더블 바인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더블 바인딩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더블 바인딩이라서 무조건 몰표를 주겠는데 내가 텔레캐스터를 꼭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메인 기타로 가고 싶은 메인 기타가 텔레캐스터야 된다 네. 하시는 분들은 USA나 재팬 중에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니까 쳐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물론 가격대가 다르지만 재팬의 사운드와 USA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성향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텔레캐스터가 메인 기타는 아닌데 텔레캐스터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 물론 셋 중에 뭐 다 비교해서 살 수 있겠지만 자본을 어느 정도 그쵸?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재팬과 멕시코 중에 고르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메인 기타든 세컨 기타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가격대가 이 정도야. 그래서 나는 근데 텔레캐스터를 무조건 사야겠다면 네. 저는 무조건 멕시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성비라는 걸 논하는 건데 가성비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멕시코 텔레캐스터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리뷰했을 때 똑같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소리의 기조는 그렇게 멕시코랑 USA가 좀 더 비슷하다. 네,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팬은 그냥 다른 애. 다른 애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이 얇은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재팬이 제일 얇고요. 네. 그 다음 멕시코, 그 다음 USA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딱 중간 지점에서 네. USA는 그거보다 조금 굵고요. 재팬은 제일 얇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팬더 삼국지 2탄 텔레캐스터 특집으로 1시간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른 기타, 다른 모델 사운드들 비교해서 들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찍을 수 있을 만큼 저희도 이렇게 일들이 계속 들어와야 먹고 삽니다.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버즈비 매장이 없는 기타는 리뷰를 못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즈비 매장이 없는 장비라던가 버즈비 매장이 없는 뭐 다른 악기들은 못해드리니까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네네. 내가 원하는 악기들이 있는지 좀 서치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계속 할 수 없는데 ESP 기타 해달라고 하면 ESP 기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첨자하셔서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기타들을 비교해 봐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